안녕하세요.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아침 7시 56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대응할 종목과 또 뉴스, 뉴욕 상황, 증시 관련해가지고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 종가매매 종목 신성통상을 대응했습니다. 신성통상은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규탄하고 있고 일본과 관련해서 올림픽 관련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다케시마를 일본에서는 지도에서 못 지우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신성통상 애국주입니다. 의류 관련주인데요. 이 관련주 어제 인류영회에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장마치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단기 과열 종목으로 노랗게 지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일가 거래를 합니다. 어제 종가가 5원 상승해서 끝나는 바람에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 누르려고 하던 이 신성통상 마지막까지 누르질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12시가량 돼가지고 이때 종가 매매로 대응하라고 카톡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보시면은 이렇게 1시 반쯤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합권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단기 과열 종목이라 그래도 이 다케시마와 관련된 도쿄에서의 이런 거부, 이런 사태가 이제 한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신성통상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1차적으로는 인류용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 이유형으로 대응할 이런 종목입니다. 뉴욕 증시, 민간 고용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990포인트, 3247포인트로 이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200선에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1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이 뉴욕 증시에 있는 하락 영향으로 오늘 크게 상승은 제한적으로 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강보합세로 이렇게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100만 회분의 이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제 한국행 출발하는데요. 이 얀센과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한국에 약속한 대로 55만 회를 약속했는데 100만 회분 얀센 백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 백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68달러 81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튼 국제유가 생각보다는 항상 제가 육땡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땡을 지나서 오랜만에 제가 이 국제유가에 관련해 가지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68달러를 훌쩍 넘은 이런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예약률이 80%가 넘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거부하면서도 80%가 넘는 이런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6월 말 1300만 명 목표를 향해 가지고요. 지금 전체 1차 접종률이 지금 1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6월 말까지 목표가 1300명, 100만 명 더해서 1400명까지
접종을 한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저녁 때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또 비가 그쳤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은 오후 들어가지고 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오늘 우리 중심에 서 있는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토건 관련해서 저는 장 마감 무렵에 3부 토건을 조금 매수해가지고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설주와 관련되는데 지금 건설주가 2023년까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3230원, 지금 3030원인데요. 이 저항대를 잘 보시고 3부 토건 흐름 괜찮습니다. 상승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바닥 찍고 9배까지 오른 건설주까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5차 재난지원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1인당 지역 화폐를 지급해가지고 5차 진행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다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여행이라든가 레저, 항공 이런 회복 단계에 있는 백신을 맞음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두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 감염, 백신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명이 생겼는데요.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전부 화이자 맞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는데 돌파 감염에 또 9명까지 화이자 맞은 사람이 돌파 감염에 감염됐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국 모더나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 사면하고 가석방은 다른 겁니다. 사면 8.15 특사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가석방과 관련해서 일찍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재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류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고요. 어제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 상승이 좀 있었고 거래량이 실려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갖고 있고요. DRAM 현물 가격 재상승 전망으로 또 갖고 있고요. 중소형 장비주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어제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8,280원, 82,800원, 구만전자를 향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중소형 장비주 대부분 어제 상승을 했던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G와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 재개기 때문에 5G가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주 성격으로요, 코맥스라든가, 그리고 코콤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주들, CCTV 관련주들이 상승할 여력들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CCTV 관련주들은요, 전부 고점에 있어서, 지금 신고점 찍고 올라가서 하락할 가능성 또 상당히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석유 관련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원유 관련해서는 배럴당 68달러 81센트가, 여러분 잠깐 육땡으로 외워주시고요. 그때그때 그때 변할 때 숫자를 보시면 잘 외울 수 있는데,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오늘 현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8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국 석유라든가 우리가 한동안 대응했던 SH 에너지 화학 흥구 석유 뭐 이런 석유 관련주들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에서 나경원 후보를 3배 뭐 트리플로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믿어야 될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삼보산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준석 관련주 중에 상당히 눈여겨볼 것이 넥스트아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넥스트아이 우리가 대응했던 이 넥스트아이인데요.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윌비스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이 윌비스 윤석열과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주 정책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정세균 관련주로 분류돼 있는데요. 정세균의 이러한 그 지지세 약화 때문에 상당히 그 상승하기에는 이 윤석열 관련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오르면 올랐지 정세균으로 오르기에는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공급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우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애플 관련주들 상승을 좀 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관련 이런 관련주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더구전자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TYM 동양물산 대응했는데 오늘까지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대응할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가 좀 받쳐주고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오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해서 추천할 종목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예상입니다. 8시 47분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장 대응하는 이런 준비를 할때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 유종의를 발휘해 가지고요. 어제 이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성공 투자 같이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미 시사미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